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지금 앞쪽으로 이제 크게 도로가가 위치되어 있는데요. 버스도 다니는 현장이고요. 이제 근린 생활시설들, 커피숍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위치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도로가 쪽에서 조금만 들어오시면 저희 오늘 현장인데요. 바로 앞으로 이렇게 유치원도 위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앞쪽으로 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도당 근린공원 모습입니다. 도당 근린공원 바로 근처에 위치한 현장인데요. 도당 근린공원 근처에서 주거 인프라 매우 좋은 단지 내에 위치한 현장인데요. 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홈플러스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 현장입니다. 서해선 원종역까지도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대중교통으로 11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현장인데요. 저희 오늘 보실 현장은 이제 이 현장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개 단지가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현장은 이 앞으로 있는 단지입니다. 지금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인데요. 1억 초반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서 제가 빠르게 촬영을 나와봤는데요. 거실이 있는 이제 주거 분리된 3룸 형태인데요. 자세한 건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위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4층 중 3층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1개, 베란다가 1개 있는 이제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도배장판 그리고 문까지 이렇게 다 수리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주거 분리가 되어 있고요. 거실이 따로 있는 이제 3룸짜리 형태입니다. 그럼 전실 먼저 한번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왼쪽으로 키 높이 3단 신발장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신발장도 보시면 이렇게 수리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들어오시면 첫 번째 방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방이고요. 이쪽 문도 지금 수리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도배랑 장판은 해놓으셨는데 이제 여기 창틀까지는 아직 수리가 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여기는 5자 정도 이제 나오고요. 여기는 한 6자 정도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밖으로 같은 단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층간 사이 넉넉해서 전혀 답답함이 없는 모습이고요. 보시면 벽면으로 콘센트도 이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거실 지나서 이제 앞쪽으로 이제 방이 두 개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사이즈 보시면 굉장히 넓은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앞쪽으로는 전혀 막힘이 없기 때문에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이쪽으로 이제 동향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채광이 굉장히 밝게 들어옵니다. 여기는 한 11자 정도 이제 될 것 같아요. 11자에서 12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쪽 사이즈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앞에 건물 있긴 하지만 측간 사이 굉장히 넉넉하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전혀 막힘이 없고요. 골목가 쪽 보이고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넓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 LED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제 스티커도 떼지 않은 이제 새 제품인 문이고요. 뒤쪽으로는 전실 모습 보이고 있네요. 이쪽으로 이제 주거 분리된 일자형 주방인데요. 조금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사이즈가 조금 작긴 한데요. 여기도 5자 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6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쪽도 전혀 막힘이 없고요. 골목가 쪽 보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긴 하셨지만 이제 창틀 쪽은 수리가 조금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등이랑은 전부 LED등으로 교체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주거 분리가 된 일자형 주방 모습인데요. 주방 상하부장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새 제품으로 교체가 완료되었고요. 3구 가스 쿡탑 그리고 대형 싱크볼도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이제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벽면으로는
지금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양문형 냉장고 한 대 들어갈 만한 사이즈 나오고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 옆으로 김치냉장고까지도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거실 모습인데요. 거실 쪽 나가는 샤시는 지금 다 수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으로 이제 TV 놓으실 공간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쪽도 위쪽 등 보시면 LED 등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샤시 뒤쪽으로 보시면 이쪽으로는 이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네, 바닥은 타일을 새로 깔았습니다. 이렇게 베란다 공간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앞쪽으로는 이제 막혀 있지만 이쪽으로는 골목이라서 뚫려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욕실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욕실은 굉장히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거울,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제 환기창 위치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과 샤워기, 변기까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탁기는 이제 이쪽 공간을 두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세탁기 놓고 이제 사용하시기에는 별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3층에 위치한 방 3개, 화장실 1개, 베란다가 1개 있는 수리가 완료된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도배장판, 샤시, 문, 그리고 주방과 욕실까지 전부 다 수리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이제 창틀이랑은 조금 수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전용 16평으로 거실 기준으로 동향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잘 들어오는 현장이에요. 네, 여기는 서해선 원종역까지 대중교통으로 11분 거리에 위치한 현장인데요. 도당 근린공원, 학교가 많아서 주거 인프라 매우 좋은 단지에 위치되어 있고요. 홈플러스도 도보 10분 걸어서 가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도로가 쪽으로 가시면 버스도 많고요. 식당이나 커피숍 그런 거 생활시설들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군이 굉장히 다양하게 위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도당 근린공원 근처에 있는 이제 주거 인프라 매우 좋은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1억 중반도 안 되는 1억 초반 가격으로 이제 수리가 완료된 3룸짜리 거실 있는 막힘이 없는 현장이었어요. 빨리 전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왼쪽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안녕.